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그 자폐장애가 있는 변호사가 활약하는 드라마,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드라마상의 그 주인공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하늘을 헤엄치는 고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모여 회의하는 곳에 벽면에는 커다란 혹등고래 사진이 걸려있죠. 그래서 고래도 덩달아 유명해졌는데 오늘 바로 그 고래 사진을 찍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전문 사진 작가이신데요. 장남원 작가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고래 전문 사진 작가가 있습니까? 글쎄 국내 저밖에 없는 글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는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 한 일본도 몇 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예. 이번에 이 드라마 끝나고서는 조금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당했는데 예. 뭐 여러 군데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바쁜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래에 대한 어떤 그 대중적 친숙도는 훨씬 높아지지 않았나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더욱이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이번에 그 전시함으로써 한국에서 입장료가 제일 전시 입장료가 제일 비싼 작가로 또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제일 싼 것보다 비싼 게 더 낫겠죠. 예, 예. 그게 불리워지게 또 됐습니다. 전시회 사람들도 많이 왔죠. 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더욱이 사진보다도 예. 동영상을 같이 틀었기 때문에 그 고래하고 그래서 한 14m짜리 고래가 지나가고 뭐 이러는 것들을 그렇죠. 같이 보여주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대단한 그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드라마상의 그 대형 사진 네네. 그게 뭐 6m, 3m짜리 큰 사진이라는데 아, 그 우영우 그 드라마에 덕을 걸렸던 예, 예 그렇죠. 예. 그 사진을 찍은 게 언제 찍으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전에 찍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드라마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크게 인화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평소 전시할 적에는 대개 한 3, 4m, 1m 정도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예, 예. 그 드라마에서는 6m짜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6m짜리를 만들어서 그걸 한 장에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섯 개로 나눠서 이렇게 붙였죠. 이어붙인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드라마 제작진이 작가님한테 찾아와서 예, 예, 예. 고래 얘기를 꺼내며 예. 사진을 하나 골라달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쪽 경기도 덕서 쪽에 제 개인 갤러리를 갖고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고래만 사진만 쭉 있죠. 근데 그 거기에 와서 제작진이 예. 와서 사진을 겉을 보더니 감독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고른 게 그 아, 장면이 제작진이 골랐어요? 네네 제작진이 골른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 사진을 골랐답니까? 특별히? 글쎄요 한 세 장까지 압축이 됐다가 감독이랑 전부 다 조감독이랑 보더니 그 사진이 이제 혹등고래는 특히 가슴에 이 주름이 많은 게 특징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사진이 주름이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사진이죠. 그걸 이제 고른 게 아마 이번에 작가님한테도 혹시 그 사진의 고래가 좀 특별합니까? 아 걔는 저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놀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8시에 바다로 나가서 큰 바다로 나가서 큰 고래를 찾거든요. 예예. 예. 큰 고래를 찾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점심은 잔잔한 데서 점심을 샌드위치를 먹고 그다음에 새끼 고래를 엄마랑 같이 있는 걸 이제 찍고 오전 오후를 나누는데 큰 바다에 나갔는데. 걔가 누워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걔가 그래서 이제 포토그래퍼들은 그렇게 배가 다가와도 떠나지 않는 고래를 만난 건 행운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첨벙하고 들어가면 도망갈까 봐 살짝 들어가서 접근해 가니까 계속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2시간을 같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껏 사진을 찍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손도 내밀고 가슴 지느러미죠. 어. 팔도 내밀고 뭐 제가 이게 돌아보면 개도 같이 돌고 계속 같이 노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작가님이 이렇게 돌면? 예, 돌면 개도 같이 돌아요. 정말요? 예. 그럼 내가 들어가면 걔도 따라 들어오고. 정말요? 예. 그래서 얘가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 배에서 조금 오수, 잠을 좀 자고 다시 보니까 안 가고 또 있는 거예요. 또 거기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한 30, 40분 찍다가 이제 좀 가줬으면 할 정도로 좀 지겹게 같이 놀았는데 그 다음날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 그게 걔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급박이네요. 급박이. 예, 아주 걔는 어디 가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큰 바다에서 혼자 놀기가 좀 쉽지 않은데 걔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크기가 한 9m, 10m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학생으로 치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어린 애예요. 아, 예. 원래 혹등오리가 다 크면 몇 미터? 16m 정도 됩니다. 아, 근데 예. 한 9m니까. 예, 예. 아. 근데 이제 새끼가 나면은 3, 4m? 예. 그 정도 크기가 되죠. 예. 그래서 아주 저한테 행운을 안겨준 거 고래죠. 네.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아니 고래랑 오래 놀았다고 그러시길래 전 뭐하고 노셨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을 인식하고 예.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예. 그거예요? 예. 같이 놀고 같이 내가 턴을 하면 걔도 돌고 물속에 들어가면 걔도 따라 들어오고 내가 안이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 지느러미를 뻗어서 잡고 올라오는 듯이 그런 신용도 하고 애가 상당히 굉장히 이뻤죠. 이뻐서 야 이건 행운이구나. 그래서 네. 거기서 많은 시간을 하려. 지금까지 만난 혹등고래들 중에 제일 아마 제일 걔가 이뻤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예. 가장 저한테 액션을 많이 취해진 고래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고래 전문 사진 작가라고 그래서 이 왜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장비 있잖아요. 예, 예. 뭐 공기통에다가 이렇게 예, 뭐 예, 예. 전부 다 하고서 오랜 시간 물속에서 찍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는 그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할 적에는 그 정부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그 버블 소리라든가 우리가 부르륵부르륵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그 소리에 민감해서 얘가 이제 떠나죠. 자꾸 떠나. 곁을 떠나니까. 예. 그래서 맨몸으로 이제 카메라만 들고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선 그게 법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네, 법적으로, 그 나라 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다 그 정도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이라든가, 이 포토그래퍼들은 미리 그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은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추적 촬영 이런 게 필요할 때 네네네. 그럴 때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이제 고래가 혹등고래가 많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은 바닥에 이제 떠 있을 때는 그런 장비가 필요 없고 바닥에 머물고 있을 때는 장비가 필요하죠.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예. 그렇게 장비가 이제 같이 이제 보고 찍어야 되니까 장비가 필요한데. 그리고 실제로 그 공기통에서 이 그런 그 거품 소리 같은 걸 들으면 떠나죠. 떠납니까 예, 실제로? 예, 예, 떠납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고 예. 촬영에도 장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워서. 그리고 이제 고래를 처음에 접근을 딱 해서 고래하고 시선을 서로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래는 문제는 도망을 가죠. 떠나죠. 혹시 제가 나를 해칠까 봐. 근데 그걸 세네 번을 서로 교감을 하고 자꾸 따라가면서 눈을 맞추면은 그다음부터 안 떠나죠. 그래요. 예. 그다음부터 가만히 인정하는군요. 예. 아, 제가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일을 할 수가 근데 있죠. 근데 맨몸으로 들어가서 찍는다면 한 번에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죠. 저는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오래 모시는데 숨 오래 참는 친구들은 포토그래퍼들은 대개 한 2분 정도. 근데 저는 한 1분 한 30초 그 정도. 아, 그럼 금방 들어가서 바로 찍고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찍고 올라와서 또 다시 쉬고, 이제 숨하고 또 내려가고. 네, 그렇게. 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면은 한 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맨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들락날락 할 수가 있죠. 예. 아, 그런데
그 고래가 그러면 이렇게 그 해수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까? 대개 혹등고래는 깊이 들어가는 지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개 10m 정도, 20m 이내 정도에서 많이 다닙니다. 하긴 고래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네네. 네. 이제 숨을 꼭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아가미 숨 쉬는 애들이 아니고 폐를 쉬는 애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새끼를 자꾸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이제 숨을 쉬게끔 해준다고. 그래서 대개 10m, 5m 이내 애들 얘네가 많이 있죠. 새끼를 키울 때는. 예. 그 사진 찍기 아주 용이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맨몸으로 들어가서 사람도 깊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아, 표면에 가까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찍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찍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쩌면 좀 쉬운 작업이죠. 아니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더라. 예, 도망도 안 가고. 그 진짜 눈을 마주쳐요? 네. 눈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유, 18m짜리. 예, 몸이 16m, 18m나 어른은 이제 그 정도 가장 성체는 그만한데. 작다 그래도 눈이 클 거 아니에요? 눈이 뭐 호두알 정도 되나? 왜 쌍꺼풀이 져 있고. 굉장히 작습니다, 눈동자가. 호두알?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사람 눈. 예. 한 두세 배? 예. 오, 그래요? 예, 이러고 쳐다보면 조그만 눈이. 예.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눈이 선할 수가 없어요. 아주 선합니다. 네, 그리고 이쁘죠. 처음에는 도망가요. 네, 처음에 떠나죠. 이리고 쳐다보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꼬리를 한번 이렇게 차면은 쭉쭉쭉쭉 나가니까. 빠르죠, 고래가. 네. 그러면 떠나면은 배에 올라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쪽이 뜨죠. 그러면 다시 배를 갖다 붙여서 이제 다시 접근하고. 또 들어가서 접근하고. 또 눈을 보고. 그러면 세네 번 정도 마주치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괜히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렇죠. 예. 머리가 좋네요. 예. 서너 번 봤는데 서로 두뇌 싸움 하는 건지 하여튼 안 떠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운 좋으면 한 두 시간도 같이 네. 찍을 수가 있고 대체로는 뭐 한 1~20분이면 떠납니까? 대체 걔네들이 요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는 섬 주변에 이렇게 아주 수심 낮은 데서 키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고래라든가 예. 타이거샥 그러니까 뱀상 상어 이런 애들이 공격으로 들어올까봐 새끼 잡아먹으려고 예.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 예. 주로 이게 섬과 섬 사이 예. 그 안에 들어와서 키우기 때문에 멀리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는 항상 그 안에서 같이 찍죠. 그럼 새끼 키울 시즌에 찍는 게 제일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가서 사진 찍는 곳은 킹덤 오브 통가라는 나라인데 통가. 예. 거기서 이제 바바오라는 섬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7, 8, 9, 10이 시즌인데 그때가. 예. 그때 얘가 새끼를 낳아서 키워 가지고 이제 남극으로 떠나는 거죠. 바로 그 7, 8, 9, 10월 때는 그 지역에만 모여 그렇죠. 있어요. 예, 그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를 얘는 어미는 처음에는 이제 뚱뚱하죠. 예. 이제 지방이 많이 이제 축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새끼를 낳아서부터는 먹질 않으니까 자기 지방을 태워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먹으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먹으려면 또 그 우리가 저 사이판이나 괌에 가면. 물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깨끗한 데는 물고기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프랑크톤도 있고 물이 좀 흐리고 이런 데는 물고기가 많은 먹을 게 많으니까. 예. 근데 내가 키우는 데도 그렇게 먹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젖을 계속 원래 젖은 8개월 동안 먹입니다. 근데 4개월 동안 우리 사진 찍는 데서 먹이고 예. 그다음에 얘가 남극으로 떠날 때가 되면은 같이 떠나죠. 같이 움직이면서 예, 그때 새끼는 벌써 커졌고 어미는 핸섬해졌죠 이제 아하, 먹지 못해. 그때부터 떠나면서부터 이제 크릴 새우라든가 잔잔한 물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어미가 배를 채우면서 같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젖을 계속 먹이고. 8개월 동안 계속 먹이는 거죠. 예, 근데 가면서 또 범고래가 또 공격을 하죠. 이빨고래가 네. 얘는 수영고래니까 공격을 할 수 없죠. 이제 가슴 지느러미를 밀어낸다거나 예. 꼬리를 친다거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능력밖에 없죠. 그 이제 걔네들이라든가 이 뱀상어라든가 이런 애들은 자꾸 공격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피해서 애를 데리고 6,600km 정도를 내려갑니다. 남극을 향해. 남극을 예. 남극에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어.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가고 난 다음에
포경선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는 포경이 허용됐나요? 전 세계적으로 못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그걸 피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한 방 막으면 그 먼 길을 온 게 완전히 예. 거기서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남국으로 들어간 애들은 이제 배불리 많이 먹고 이제 예. 있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애 낳으러 또 멀리 떠나고 이렇게. 작가님도 그 새끼 키우는 고래를 많이 찍으셨을 텐데 네. 혹시 공격당해서 뭐 피해 입은 그런 것도 보시죠? 아, 맞습니다. 이제 그날은 굉장히 파도가 굉장히 세게 칠 때인데 예. 섬 옆에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많이 치고 그럴 때는 섬에 붙질 않습니다. 이게 파도에 밀려 붙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가질 않죠, 저희가. 이게 보고 있죠. 근데 새끼가 거의 주둥이가 이렇게 잘려서 나갈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 있는 애가 아이고. 수면에 계속 어미가 밀어 올려서 숨쉬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 위에서만 찍었는데 물속에서는 못 찍었고. 공격 당한 거. 예, 그 여기가 시뻘게 가지고 거의 뭐 그래서 야, 쟤는 물렸구나. 그걸 어미가 계속 올려서 숨쉬게 자꾸 올리더라고요. 아이고, 치고 내라. 아, 참 안 됐다. 아까 말씀도 중에 이빨 고래, 수염 고래 이러셨는데. 네. 고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고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한 뭐 100 몇 가지? 예,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열 몇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진을 많이 찍는 것들은 대왕고래. 제일 큰 거겠죠? 예, 예, 그건 한 30m 정도 되죠. 그리고 혹등고래, 네, 그런 거 뭐 그레이 웨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열 마리 정도, 열 종류 정도가 저희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그 중에 종이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대왕고래는 이렇게 머무르질 않고 계속 지나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 못 찍습니다. 계속 움직이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향유고래와 혹등고래가 제일 포토그래퍼들이 접근이 용이하죠. 예, 네. 예. 걔들이 제일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한 뭐 여러 종류들 또 대표적으로 한 열몇 가지 종류들이 수염 고래와 이빨 고래로 나뉘어요? 예, 나뉘어집니다. 이제 그 제가 찍는 혹등고래는 수염 고래입니다. 그 이제 찾아보면은 글쎄 저는 쉬어본 적이 없는데 오른쪽에 380개, 왼쪽에 380개라는 수염이 예, 수염이 그게 나와 예, 있고 범고래는 이빨 고래죠. 범고래는 뭐 그래도 공격하는 애들이고 향유 고래도 이빨 고래인데 얘는 굉장히 순진합니다. 착합니다. 이빨 고래 중에도 착한 예, 놈이 있군요. 착한 애입니다. 그래서 범고래는 아주 그 못된 친구고 향유 고래는 아주 착한 친구고 예. 그 중에 혹등 고래는 수영 고래이기 때문에 수영 고래는 대부분 착해요. 거의 다 착합니다. 착한데 되게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적은 없지만 고래 입에서 뭐 사람이 나왔다거나 네, 그런 있죠. 이 수영 고래는 식도가 넘길 수 있는 그게 우리 사과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놀랍네요. 예, 예. 그 큰 고래가 18m 뭐 예, 이렇게 되는 게, 건데 예. 그냥 이게 큰 거 수박 같은 건 못 넘깁니다. 오호호. 실제로. 그러니까 뭐 귤이라든가 그렇게 그런 거 큰 거 사과 큰 거 예. 이거는 넘기기 힘듭니다. 그냥 뱉어버리죠 빨리. 그러니까 수염고래는 많이 입에 끌어들이고 물은 수염으로 쫙 뿜어내버리고 예. 이제 걸러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걔들이 잔잔한 것만 먹는 이유가 그렇군요. 그겁니다. 예. 식도가 작아서 예. 이게 크지 않습니다. 예. 사람을 삼킬 수가 없 삼켜서 예, 못 삼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특별히 혹등고래만 찍으시는 이유는 접근성? 접근성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고래 그러면은 예. 머릿속에 거의 혹등고래를 생각합니다. 향유고래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마 작가들이 찍은 게 다 혹등고래가 예, 예. 거의 거겠죠. 왜 접근하기 용이하고 걔가 사람들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전 세계 포토그래퍼들은 혹등고래를 제일 많이 찍습니다. 네. 네. 그만큼 또 머리도 좋은 거 아닐까요? 머리도 좋겠죠. 그죠? 예. 네. 사람들한테 또 이게 다가가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무슨 도움을 주고 포즈도 잘 취해주고 뭐 포즈까지. 그러니까. 예. 예. 깊이 들어가면은 뭐 손도 뻗어주고 뭐 자기가 액션 다 취해주니까. 그 지느러미를 뻗는 게
잡아라 이건가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 위험하니까 올라와라 뭐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 뭐 물어볼 수도 없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예. 아주 상당히 그 좋은 피사체입니다. 그 우리 화면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작가님 찍으신 사진 중에 고래가 이렇게 지느러미를 내밀고 네, 그 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그 사람은 모델이에요, 누구예요? 아, 그 친구는 제가 이제 고래를 찍을 때 배를 빌려서 나가거든요. 예, 예. 빌려서 나가는데 그 나가면은 이제 선장이 고래를 찍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사장 내가 내려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그래도 그림이라는 게 휴머니티한 거 예, 예. 그런 쪽을 많이 저는 지향하는 쪽인데 고래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미가 예,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침 또 그 스킨 다이빙이라고 장비 없이 들어가는 맨몸으로 들어가는 그 잠수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쫙쫙 들어가는데 그렇게 고래하고 액션을 잘 취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깊게 들어가니까 그 혹동 고래가 걔는 한 14m, 12m 정도 되는 예. 발을 쭉 뻗더라고요. 너 위험하니까 올라오라는 뜻이. 진짜 그 뜻일까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찍으면서도 야, 저 액션은 참 대단하구나. 정말 좋구나. 근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저도 전부 그 사진 보고 놀라웠어요. 사진들이 생태적으로 사진을 찍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 고래 사진은 약간 파인 아트 스타일의 예술적 사진이에요. 예, 그런 아트적인 걸 약간 가미해서 예, 찍으니까 예. 가미해서 찍으니까 다른 포토그래퍼들하고 좀 사진 스타일이 제가 좀 틀리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물론 딴 친구들도 그런 걸 찍겠지만 그 액션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전부 흑백으로 촬영하시더라고요. 아, 저 찍을 땐 칼라로 찍습니다. 근데 칼라로 찍는데 예. 칼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예. 칼라는 처음에 전시하고 올 때는 다 와닿는 게 있겠죠. 색깔도 아름답고 좋겠죠. 그런데 그게 몇 번 자꾸 쳐다보면 이제 실증을 금방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모든 칼라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서 그렇게 전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은 깊이도 있어 보이고 오랫동안 실증도 안 느끼고 그럼 애초에 촬영하실 때부터 흑백으로 촬영하시지 왜 칼라로 촬영해서 흑백으로 촬영? 아, 칼라도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아, 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도 직접 찍으세요? 동영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는 친구하고 둘이 같이 다닙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 친구도 아주 뭐 그 세계적인 그 감독인데 아주 뭐 고래 저하고 꼭 둘이서 같이 다니죠. 예.